previously.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덮고 가자라는 공리가 쉬쉬해왔었던, 덮어왔었던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를 배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예전에 원래 다큐 감독이셨다가 네. 심상정 전 대표가 청년 인재로 영입을 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네. 입당 권유를 받았죠. 그때 심 전 대표가 뭐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정치합시다 라고 꼬시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심 대표님이 이제 워낙 혼자서 많은 말씀을 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 시간이 있으면 50분은 네. 심 대표님 말씀하시고 포함해서 그렇죠. 네. 하실 말씀이 늘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때도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보다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네. 설득을 당해서 뭔가 들어왔다기보다 화두를 던져주신 거를 제가 곱씹어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려서 들어오는 거에 가깝죠. 원래 정치를 하고 싶으셨던 갈망이 있는데 이렇게 좀 던져주셨 따라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치를 해야겠다고 느낀 것은 당장에서의 정치, 그런 이제 군육 속의 한 사람으로 이제 요구하는 정치를 통해서 정치인들로부터 약속을 이끌어냈지만 그 약속을 그 자리에 있는 권력자들이 지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참 없다. 그렇다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장혜영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막상 해보시니 생각과 달랐던 부분도 많았을 것 같아서 모든 게 다르죠. 근데 엄청 힘들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힘들다. 그거는 있죠. 좀 편하게 살 걸 그랬어. 그런 생각은 그럼 드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네. 그래도 역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으니까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자리로 간 것에 대해서는 역시 오길 잘했다. 다만 과거에 정치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한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 반성 이런 거는 있죠. 네. 막상 또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죠. 아, 네. 네. 어마어마하게 바쁜 스케줄이 기본적으로 있더라고요. 굉장히 화제가 됐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87년생 정치인이 87년 청년들에게라는 제목의 연설이었는데 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까? 더 나쁜 놈들도 있다고 나 정도면 양반이라고 손쉬운 자기 합리화 뒤에 숨어서 듣고 있는 586 정치인들의 간담이 좀 서늘해졌을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니 뭐 네. 다정한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연설을 듣고 아, 참 잘 들었다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반성해야겠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해온 87년의 청년들이 있었습니까? 네, 꽤 여러 분. 심지어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도 잘 들었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고 당장 김상희 부의장님 대정부 질문 끝나자마자 참 잘하셨습니다 뭐 이런 네. 말씀 해주시기도 했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연락 주신 분들도 있고 뭐 반가웠죠. 지금 뭐 국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 좀 전반으로 봐도 그렇고 그 이른바 그 86세대라는 사람들이 네. 새로운 적폐 좀 반성해야 되고 그런 대상으로 지금 치부되고 있잖아요. 네. 동감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86세대라고 몽뚱그리면 오히려 약간 빛바래는 제가 세운 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는 86세대의 정치인들을 향해서 명확하게 그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같이 민주화를 외쳤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전혀 권력을 누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얘기하는 순간 너무 많은 다른 결들이 죽어버리고요.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또 과거의 영광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기리는 듯한 모습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각에서는 용퇴론 같은 것도 나왔었어요. 86세대에 굉장히 오래 해먹은 거 아니야? 이제 그만 후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용퇴론도 나왔었는데 네. 그런 뭐 용퇴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그만 하셔야 될 분들이 좀 있죠.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죠. 실명으로 거명은 안 하시겠어요? 아, 네, 뭐 그렇게 하면 또 마음이 아프니까. 당내 인사인가요? 아니면 당외 인사인가요? 여당에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근에 대표가 되신 분도 86세대 얘기를 하세요.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근데 사실 여야 막론하고 네. 이제 50대 남성들의 국회이잖아요. 너무 전적으로 그렇죠. 네. 50대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전 세대의 문제를 골고루 아울러서 정치를 한다면 이런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일반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너무 정말 기득권의 정치를 기득권 그 자체의 정체성으로 너무 솔직하게 대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의 얘기를 해봐야지 될 건데 아무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청년층 표심이 엄청 중요하고 이제 그런 걸 깨달은 거대 네. 양당이 청년들의 눈치를 많이 보기 시작을 했어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그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 하나 과세 문제를 놓고 정책이 막 오락가락하는 그런 문제도 보이고 있곤 하잖아요. 네. 그 문제가 이 논의의 맥락에서의 핵심이라고 보기보다는 왜 청년들이 그리로 가게 되는가. 그러니까 당장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저만 하더라도 출구가 보이지 않거든요.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게 만약에 운 좋게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서울의 이 중소형 아파트 값이 10억이잖아요.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부동산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하다못해 주식이라도 하다못해 코인이라도 라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안전망이 너무나 희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청년들이 뭐 소위나 끼어드니까 뭐 쯔쯔쯔 정말 무책임한 일 강하게 비판받아야 된다고 봐요. 청년들의 분노를 무서워는 하는데 이해는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도 받게 되고 청년을 위한 정치는 청년 정치인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누구라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년 정치인으로서는 소명이죠. 그렇다면 청년을 위한 정치로 대표적인 게 저는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장혜영 의원 본인도 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가까스로 월세를 탈출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네, 맞습니다. 정확한 조사입니다. 네. 제가 방 사례를 정말 오래 했죠. 대학 들어가면서 2006년부터 자취를 했었고 12년 방살이. 네. 자주 이사도 다니셨을 거고. 그렇죠. 네. 진짜 뭐 셀 수가 없죠. 다 겪어보셨으니까 청년 주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집값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제 충분한 어떤 공공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종류의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문제는 더욱 악화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악화됐죠. 악화됐죠. 그 이렇게 부동산 정책의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장 서울 집값이 이렇게 이제 10억 원인데요. 전세값도 많이 같이 올랐잖아요. 오르죠. 네, 네. 같이 오르고 있고 청년들 중에서 자가율을 17%밖에 되지 않고 77%가 다 빌려서 사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공급하는 3기 신도시만이라도 좀 전부 공공 공급으로 해라. 어포더블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들로 만들어라. 이런 요청을 정의당에서 되게 강하게 하고 있죠. 진작에 각 당에서 이렇게 장혜영 의원 같은 청년 정치인을 열심히 키웠으면 네. 이렇게 청년층의 표심과 유리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네, 상당 부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대변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럼 당사자로서의 청년들이 좀 더 국회로 입성할 수 있는 구조적인 뒷받침들이 진작에 되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좀 다른 정치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아까 50대 남성 위주로 구성된 국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아직도 한계는 있지만 21대 국회는 조금은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조금. 네. 최소한 정의당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 어쨌든 비례 앞순위를 네, 청년 그렇죠. 정치인들한테 배정을 해서 또 당선이 되신 거니까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뭐 미숙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경험이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책임감 있게 해야 하는 자리에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달라진 모습들, 훨씬 더 필요한 역량들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보여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청년정의당? 청년정의당은 정의당의 청년들이 만드는 새로운 정치공간입니다. 당장 최근에 어떤 정부가 제공해
한다고 하는 이제 디지털 일자리 안에서의 이중계약 문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하고 폭로하고 이런 순기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로 많이 보도가 되었죠, 그 문제가.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점들에 있어서 분명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여동생이 발달장애가 당연히 내가 동생을 책임져야 된다. 너무 바빠져가지고 동생은 내심 기뻐하는 것 같다. 일단 언니가 잔소리를 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